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것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무엇일까? 뭐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전세금 피해를 줄여주는 법적인 안전장치인 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 관련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세금 지연 이자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연 이자가 뭐냐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날부터 집주인이 실제로 전세금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돌려주는 날까지 기간을 계산해가지고 그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이걸 청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 후, 그러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겠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하지 않은 채 전세금 지연 이자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 전세금 지연 이자 청구 조건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하는, 그러니까 집 반환이면 이사 나가는 거잖아요. 이사 나가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세금 지연 이자를 청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임차권 등기만 하고 이사 나가지 않고 살면서 전세금 지연이자 청구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에 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뭐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임차인분들은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법적인 안전장치니까. 그런데 집주인 마찬가지고 임차인 마찬가지고 이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과 임차인 각각 임차권 등기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으로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주홍 글씨와 같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항력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니까 이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생길 거고 이런 공실로 인한 손해를 집주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어떻게든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임차인과 적절한 협상 등을 통해서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임차권 등기 명령과 다르게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집주인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되는데 주택 같은 경우는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의 기입을 촉탁에 따른 등기가 된때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 기입을 촉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일단 임차권 등기를 결정합니다. 그럼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결정됐으니까 이걸 등기부등본에 빨리 기입해줘 라고 이렇게 일종의 권유, 조금 강하게 말하면 독촉과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기소는 그 촉탁을 받으면 바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주인이 결정에 대한 송달 받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네 라는 사실을 알기도 전에 이미 효력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고요.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건 뭐냐면 이 집주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돼요. 이게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갈 때는 이사 나가는 것과 보증금 돌려주는 게 동시행 관계예요. 하지만 이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러면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돈을 받고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를 미뤄버리면 집주인에게 엄청 많이 불리한 거죠. 계속해서 낙인이 찍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집주인은 어떻게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빨리 반환해 주고요. 만약 임차인이 이런 임차권 등기를 언급한다면 바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말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어쨌든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가장 먼저 택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안 돼가지고 임대 만기 때 보증금을 주지 못할 상황이라면 미리 임차인과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이든 뭐 임차권 등기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감정 싸움, 분쟁까지 가기 전에 원만한 협의로 해결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집주인분들도 이해하셔야 될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의 보증금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이걸 가지고 집주인분들이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임차인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집주인의 잘못된 임차권 등기 신청 회유에 속지 말 것. 자, 잘못된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가끔 집주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만 보증금 반환을 좀 기다려줘. 그런데 임차인을 빨리 구하려면 좀 집이 비어 있어야 새가 빨리 나가니까 먼저 이사 나가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마음씨 착한 임차인분들은 그래 맞아. 우리 집주인이 돈이 지금 없대. 새로운 임차인 구해가지고 그돈 가지고 나 줘야 되는데 뭐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내가 방을 보여주는 것도 내 퇴근 시간 맞춰야 되고 좀 시간 조절이 힘드니까 내가 방을 비워 놓으면 언제든지 누군가가 이 집을 보고 빨리 선택하겠지. 아, 그래. 내가 이사 나가줘야지. 하고 그냥 이사 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임차권 등기 없이 이사 나가 버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할 곳에다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버리면 지금 집, 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제 이게 법적으로 전세금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이 순위가 밀리는 거죠, 후순위로. 그래서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굳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더라도 새로운 집에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 완료 후 그 다음에 이사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이사 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지금 아까 잘못된 선택에서 주인분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줘,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그 뒷말이 잘못된 거고. 자,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줘 라고 할 때, 임차인도 어딘가 새로운 집에 이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사하지 않고 해당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선 변제권도 유지가 되고요. 굳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초에 그 집에 들어갈 때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전제 하에. 근데 보통 이사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니까 대부분 대항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집에 살고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나갈지 아니면 살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지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참고로 임차권 등기 완료 후에 이사 나갔다면, 임차인이 그러면 그 이사 나간 그 집에 대한 월세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간혹 집주인분들이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나간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관리비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앞선 그 전세금 지연 이자 받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기사 내용을 참고했거든요. 올해 12월 19일 날 머니에스 김노향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요. 임차권 등기 땐 전세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다 하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로 오늘 내용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될까?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임대차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돼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건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거, 이건 당연한 거고, 그것 외에도 해지 통고에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합의 해지, 이런 경우도 임대차가 끝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한 건 당연한 거고, 일부라도,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면 이것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은 어디 하는 거냐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고요. 간혹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이 있거든요. 전차인은 뭐냐면 임차인에게 다시 세를 주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고 그 집에 임차인 있고 그 임차인과 계약을 통해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간 이게 전차인입니다. 전차인 같은 경우는 비록 집주인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